안녕하세요. 노스바입니다. 식사를 하셨습니까? 예,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아까운 정보입니다. 예, 얼마 전 정부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보다 쉽게 할수 있게끔 부동산 정책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그동안 소득 여건에 걸려서 정부 정책 금리를 이용할 수 없었던 맞벌이 가구나 다자녀 가구 등의 소득 여건이 완화됐기 때문에 내집 마련의 문턱이 보다 낮아졌습니다. 특히 신생아가 있는 가구나 신혼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보다 낮은 금리로 내집 마련을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 그럼 우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신생아 특례 대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내집 마련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인데요. 예, 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상이 되는 가구는 대출 신청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서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 1억 3천만 원 이하이고요. 자산 기준은 4억 6,900만 원 이하입니다. 예, 대상 주택은 주택가의 9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요.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5억이고요. 금리는 연 1.6%에서 3.3%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의 경우에는 연 1.3%에서 3.2%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 기간은 최장 30년 만기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은 1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되며 1주택자의 경우 대안 대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대출받은 사람이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비율로 나타나는 건데요. 여기에는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전세 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 금융 등과 같은 채무가 포함이 되는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이와 같은 다른 채무가 있어도 대출받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신생아 특례 대출로 5억 원을 1.6% 금리로 30년 대출을 받은 경우 한달 불입금을 원리금 균등으로 단순 계산해 보았는데요. 30년 동안 총 대출 이자는 1억 2,989만 원 정도이고요. 매월 상환 금액은 174만 9천 원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같은 조건으로 4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매월 139만 9천 원이고요. 3억의 경우에는 매월 104만 9천 원 정도 되고요. 2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69만 9천 원 정도이고요. 1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34만 9천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정확한 금액은 은행 상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위의 내용은 참고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신청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인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과 온라인으로는 기금이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1월 29일 월요일 9시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무주택 신혼부부와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 가구에게도 이번에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보다 나은 조건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소득 여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여건이 기존 7천만 원 이하에서 8,500만 원 이하로 소득 여건이 완화가 되었고요. 다자녀 가구에도 자녀 수에 따라 부부 합산 최대 1억 원까지 소득 여건이 완화가 되었고, 특히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게는 연 최저 3.2%의 금리로 소득 제한 없이 9억 원 이하의 주택까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보금자리론의 세부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득 요건은 기본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8천만 원 이하였고요. 다자녀 가구는 기본 8천만 원에서 3자녀 이상은 1억 원까지 이번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 가구는 제한이 없고요. 주택 가격은 6억 원 이하, 전세 사기 피해자는 9억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그리고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고요. 대출 한도는 LTV 70%까지 되고요. 규제 지역은 60%입니다.
DTI 60%이고요. 규제 지역은 50%입니다. 금액 한도는 3억 6천만 원까지인데요. 다자녀 가구와 전세 사기 피해자 가구는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에는 4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힘든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약 부부 중에 혼인하기 전 처녀 총각 때 소형 아파트든 주택이든 본인 명의로 한 번이라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다면 결혼 후에 생애 최초 구입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결혼 전에 소형 아파트든 주택이든 본인 명의로 취득을 한 적이 있다면 생애 최초 구입 혜택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결혼 전에 주택을 처분을 했고 무주택자로서 몇십 년을 살아도 생애 최초 구입 혜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생에 한 번 받는 쿠폰 같은 건데 부부가 혼인하기 전에는 각자 하나씩 쓸 수가 있는 쿠폰이지만 결혼 후에는 부부 공동으로 하나만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자기 거 하나 썼다면 결혼 후 아내의 쿠폰까지 사라지는 겁니다. 정작 그 쿠폰이 필요한 시기는 결혼 후가 필요한데요. 이런 정책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보다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정책이고 또 세분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이야기가 잠시 딴 데로 흘렀는데요. 예, 본론을 들어가서 이번에 이 출시한 보금자리론의 대출 기간은 10년에서 5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40년 만기, 50년 만기는 연령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40년 만기를 이용할 수 있는 가구는 39세 이하,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우 49세 이하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최장 50년 만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세대는 34세 이하,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우는 39세 이하의 가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금리는 4.2%에서 4.5%까지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3.2%에서 3.5%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은 3.5%에서 3.8%까지 적용이 됩니다. 예, 이 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 3억 6천만 원의 경우 금리 4.2%로 4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시 월 상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40년 만기 시 총 대출 이자는 3억 8,383만 9천 원 정도이고요. 월 상환액은 154만 9천 원 정도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2억 6천을 대출 받았을 경우 월 상환 금액은 119만 9천 원 정도고요. 1억 6천을 대출 받았을 경우 월 상환액은 68만 8천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보금자리로는 1월 30일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스방 TV에서는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또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스방이었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